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할머니를 만나볼 건데요, 그레니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이웃집 할머니를 만나볼 겁니다. 자, 오늘 볼 게임 그랜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I got a call from my sister. 릴리라는 내 여동생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언니 어디야? 나 좀 도와줘. Something's wrong. 뭔가 이상합니다. To go look for her. 그녀를 구하러 가야 돼요. 릴리라는 여동생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. 이 게임의 스토리가 뭐냐면, 주인공과 릴리라는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, 여동생 릴리를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요. 그런데 갑자기 릴리가 이 집안에 갇힌 것 같아요.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릴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. 할아버지고 할머니인가요? 자, 릴리. 뭐야? 와! 오, 무서워! 여동생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테이프예요. 뭐죠? 할머니의 젊은 시절인가요? 뭔 소리야? 뭔 소리예요? 오, 문 열려서! 와,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제 머릿속에서 계속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클리어를 위해서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조심스럽게 가봅시다. 이거 왜 제가 무덤을 판 것 같죠? 아니, 이거 별로 안 무서워 보이게 고른 건데. 여기는 이제 부엌인 것 같네요. 이쪽을 한번 찾아봅시다. 할머니가 주인공을 뭔가 고문을 한 것 같아요. 이 할머니가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? 할머니가 완전 사이코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? 저 쪽지는 옛날 쪽지인가? 하, 무섭지 않아, 무섭지 않아, 무섭지 않아요, 무섭지가 않아요. 맞네, 이거는 예전에 남겨놓은 쪽지입니다. 할머니가 죽었다.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겠다. 할머니가 약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여동생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맴돈다고 합니다. This is your hell. 여기가 너의 지옥이다. 릴리야, 어딨니? 언니가 왔어. 빨리 가자, 같이. 제가 왜 이 게임 한다고 했죠? 그럼 이쪽, 곰인형? 뭐야, 불 왜 꺼졌어? 어디, 뭐야? 뭐요? 왜요? 저 어디에요? 일단 시계 쪽으로 가봅시다. 지금 약간 맵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. 오, 문이 열렸네요, 다시. 무섭지 않아? 괜찮아? Hello. 저기요. Lily? 릴리야? 거기 있니, 릴리야? 릴리? 언니 왔다.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. 아까 그 곰인형이네요. 아, 뭔 소리야 이거. 나 나갈래. 아, 어디로 가야 되는지. 이쪽인가요 이거? 그러면 곰인형 사라졌어. 어디로 가야 되지? 곰인형. 너 왜, 너가 왜 또 거기서 나와? 너 저쪽 있지 않았니? 여기 문 언제 열렸죠? 릴리가 쓰던 방인가? 불 좀 끄지 마세요! 아, 이거 또 어디야? 왜? 내가 왜 내 무덤을 팔을까? 너 아까 처음 미친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이쪽인가 봐요. 아, 여기 또 문 열렸어. 아, 곰인형 이거 갈 때마다 있네. 얘가 뭔가 힌트인 것 같거든요, 계속. 와,
뭐야? 아, 갇혔다. 왜? 어, 고민형 또 사라졌어. 핵심은 저 고민형입니다. 저 자식이 저를 자꾸 지켜보고 있거든요. 여기서 뭐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와! 동생아, 정말 미안한데 나 빤스런 해도 될까? 와, 핏자국 뭐야 이거. 와, 그랜이 할머니도 저를 오지게 괴롭히더니 이웃집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. 할매요, 제가 꼭 탈출하고 맙니다. 자, 또 다른 방에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있고요, 각종 그림과 아, 뭔 소리야. 저 이거 진짜 문 열릴 때마다 어디 잡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내 스스로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지. 아, 갑툭튀만 제발. 아, 저 진짜 갑툭튀 너무 약해요. 어, 뭐야? 뭐야? 왜? 또 왜? 뭐야? 침대 날아다니는 거야 지금? 어? 침대. 아! 침대 움직이지 마. 나갈래. 무서워. 이제 보내줘. 와, 입구가 바뀌었어요. 여기. 여기 뭔데요? 지옥행 급행 열차예요? 렐리야, 너 이제 알아서 살아라. 이제 나 나갈래. 나갈래. 나가고 싶어 진짜. 아, 어, 뭐야? 오, Hello, 저기요, Lily, 릴리야, Lily, 나 왔어, 언니 왔어. 너 왜 쓸데없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개고생 시키니? 뭔가 잘 안 보여요. 어, 릴리가 귀신에 씌었나봐요.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. 오, 오지마. 아, 막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. 저 앞에서. 어, 가기 싫어요. 저기 꼭 가야 돼요. 목 다물 것 같아. 어, 그림은 약간 계속. 아, 좀 이제 보내주시겠어요? 아, 진짜 나 너무 나가고 싶어요 이제. 저희 재미 볼 만큼 본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. 예? 아, 가자. 속전속결로, 속전속결로 뚫고 나간다 이번에. 오히려 제가 여유롭게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빨리 진행해 볼게요. 어, 빠르게 하다 보면은 절대 안 무서울 거예요. 아, 할머니가 또 릴리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봅니다.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릴리를 막 고문하고 정신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.
빨리 속전속결로 뚫고 갑시다. 속전속결. 천천히 하기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자, 빠르게 갑시다. 아, 여기도 문이 열렸고요. 자, 고민형 발견. 아하하하하! 왜 또? 아, 나가자, 나가자, 빨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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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여기, 여기냐? 여기니? 아, 나 이제,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저 이제 진짜 힘들어요. 뭐야? 플랑쉐트라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데. 아, 아까 그 서랍에 있던 건가 본데? 어? 플랑슈트. 아, 이거네요. 발견했습니다. 자, 릴리의 음성이 또 기록되어 있는. 릴리야? 릴리 맞아? 어, 뭔 소리야 이거! 그전까지 릴리의 음성이 나왔는데 뭐 이상한 소리로 바뀌었어요. 릴리가 이제 귀신이 씌었나요?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. 릴리야, 할머니야, 릴리야, 할머니야, 릴리야. 누구세요?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누구신데요? 어디야? 어디야 또? 어디로 가야 돼 이제? 이제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. 보내주세요. 아무래도 지옥으로 가는 문인 것 같죠? 아, 뭐야?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체? 십자가가 불타고 있어요. 어, 권민형, 너희 자식 또 나왔구나. 뭐야? 뭐야? 어디야 여기 또? 아, 가자 이제 집. 누구야? 릴리야? 릴리야! 아, 릴리야! 아, 우리 여동생. 아!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릴리한테 미안하지만 저라도 살아야죠.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할머니, 할머니 잘못했어요. 내가 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. 아, 뭐요, 할머니?
뭐야? 아, 할머니한테 잡혀갔나봐요.